첫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드디어 금요일에 발표가 됐고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재료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불거졌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54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지수도 700선을 가까스로 지켰죠. 오늘은 장 초반 많이 떨어지다가 지금 많이 낙폭을 회복한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 항이 부진하고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왔는데요.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던 경제 지표들이 한 달 만에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걱정했던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주목됐던 고용 지표를 보면 미국의 8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6월이랑 7월 증가폭도 하향 수정되면서 고용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가 빅컷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금리나 그것도 50bp 이나는 호재로 받아들여질만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연준 2인자로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빅컷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오히려 낙폭을 키웠습니다. 월러는 원래 금리 인하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빅컷을 시사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고요. 또 애플은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을 공개합니다. 대선 후보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맞붙는 첫 TV 토론회 일정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많은 경제 지표들이 지난주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시장에서는 배드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배드 뉴스들을 계속해서 소화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 세계 시장 안에서 각국에서 어떠한 일정들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 나온 재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0.6% 올라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중국 경제를 둘러싼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8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1년 전보다 1.8% 떨어지면서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이전 분기보다 0.7% 증가했다는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가 1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연율로 환산했을 때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인 연율 3.1%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엽니다. 여기서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특히 아이폰 16에는 애플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IT 관련주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인데요. 애플 신제품 행사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있을 이제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아마 내일 시장의 또 다른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애플이 이벤트를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리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로는 어떻게 또 밸류 체인단이 형성이 될지를 내일 시장에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맞붙는 첫 TV 토론회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11월 대선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9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최근 둔화되고 있는 만큼 첫 TV 토론에서 누가 먼저 승기를 잡느냐가 앞으로의 선거판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제 공약이라든가 한국 관련 발언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8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최근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입은 앞서 7월에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8월 수치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이벤트들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늘 밤에는 미국의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를 할 예정이고 화요일에는 2024 미국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반응들이 또다시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9월 시장은 계절적으로도 좋지도 않았고 지금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모멘텀이 하락의 이유가 될지 혹은 상승의 이유가 될지를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월요일, 화요일도 중요한데 수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마지막 CPI여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7월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상승하면서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대 CPI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됐는데요. 8월 CPI는 전년 대비 2.6% 상승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가라앉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과 연준의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만큼 CPI가 뜻밖의 숫자를 보여주지 않는 한 시장의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8월 고용 동향을 내놓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나온 7월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산업별로는 온도차가 두드러졌는데요. 특히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에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애플 이벤트, 화요일에는 또 대선 이벤트,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나 시장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할 경제 지표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실업률은 사실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의 지표인 CPI 지표 그리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동향까지 함께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이어서 목요일에는 또 어떠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수요일에 나오는 CPI에 이어서 목요일에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CPI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에는 전년 대비 2.2%가 나왔는데요. 8월 숫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동안 보지 않았다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표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관심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많이 옮겨져 간 상태이기 때문에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6월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린 뒤에 7월에는 동결했었는데요.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유로존의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9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지표를 보더라도 8월 유로존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2.2%로 나왔죠.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요일에는 CPI 지표, 목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표들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금요일에는 또 어떠한 지표가 발표되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고요. 8월 확정치는 67.9로 전달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9월 전망치는 이보다 더 좋아진 68.5입니다. 미국의 8월 수입 물가도 나옵니다. 7월에는 0.1% 상승했었는데 8월에는 마이너스 0.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들 대거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애플 그리고 미국의 대선 토론회 CPI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까지 일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요일 시장이 끝나고 나면 한국은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니까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고 나면 FMC가 진행이 되는데 예. 그 기간까지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9월 FOMC에 워낙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 특히나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거든요. 약 2주 전부터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연준 관계자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만 봐도 크리스토퍼 월러가 뭐라고 했다, 존 윌리엄스가 뭐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요. 앞으로 열흘 동안은 깜깜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이나 할지 50bp 내릴지 관심이 큰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고 또 불안한 기분도 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있고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FOMC 결과를 받아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셈이거든요.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주요 일정들 그리고 경제 지표 하나하나를 잘 체크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경제 일정들 많이 대기가 되어 있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재료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